안녕하세요. 김태석 셰프입니다. 오늘은 이 생표고버섯으로 튀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버섯 튀김 하면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튀겨놓으면 거친 바삭, 속은 쫀득하고 고소함은 두말할 것도 없죠. 재료만 봐도 딱 감이 와볼 겁니다. 그럼 표고버섯 튀김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파프리카 한 개 준비했는데요. 사용은 반만 사용할 겁니다. 이렇게 반으로 썰어주고요. 안에 씨랑 안에 태자 같은 거는 제거를 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로 썰어주면 됩니다. 양파도 한 개 준비했는데요. 한 3분의 1 정도만 사용하겠습니다. 파인애플 링 한 개 준비했는데요. 예, 링은 알맞은 크기로 썰어주면 됩니다. 잠시 후에 사용하겠습니다. 물 4분의 1컵에요. 감자 전분 반 스푼을 넣습니다. 이렇게 넣어서 전분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. 이 전분물이 들어가면은 소스 농도가 약간 걸쭉하면서 훨씬 맛있거든요. 역시 이 전분물도 조금 있다가 사용할 겁니다. 먼저 표고버섯 튀김에 찍어 먹을 소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. 물 100ml입니다. 반컵입니다. 진간장 한 스푼 반, 식초는 3스푼입니다. 식초는 취향껏 사용해주세요. 좀 새콤한 걸 원하시면 한 스푼 더 넣어도 됩니다. 설탕 3스푼. 오늘의 포인트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한 스푼입니다. 옛날에는 케첩을 많이 사용했는데 제가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해보니까 훨씬 더 감칠맛이 돌고 맛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스불 켜고요. 이렇게 끓어올라오면은요 가스불을 약간 줄입니다. 그리고 천천히 저어주십시오. 이렇게 팔팔 끓으면은요 여기다가 아까 썰어놓은 파프리카 빨간 거 반 개, 양파 3분의 1쪽 썬 거 넣고요. 계속해서 약불로 끓여주세요. 그리고 파인애플 링 아까 썰어 놓은 거 넣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끓어올라오면은요, 아까 전분물 풀어 놓은 거 지금 다 깔아앉았죠? 다시 섞어줍니다. 이렇게 충분히 섞은 다음에 쭉 풀어주면 됩니다. 순식간에 찐득해지죠.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이 소스는 이렇게 해서 1분만 딱 약불로 끓여주면 됩니다. 1분이 지났습니다. 가스불 끄고요. 이렇게 해서 이따가 이제 사용할 때는 살짝 더 대패하고 사용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소스를 준비해 놔야지 일이 수월하거든요. 오늘 준비한 표고버섯은 10개 250g입니다. 먼저 씻는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표고버섯은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됩니다. 잽싸게 씻어야 되거든요. 이렇게 해갖고 잽싸게 씻어야 됩니다. 이렇게 거꾸로 씻으면은 물이 다 스며들어갖고 식감이 안 좋거든요. 물컹거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잽싸게 씻어도 다 흙먼지가 다 떨어지거든요. 자, 이렇게 잽싸게 깨끗이 씻어주세요. 예, 꼭지를 띄어야 되는데 억지로 띄지 말고요. 한쪽으로 살짝 제끼면 되거든요. 이렇게 제끼면 잘 해져요. 그리고 살짝 비틀듯이 하면은 이렇게 꼭지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. 잘 되죠? 이 꼬다리는요 된장찌개 끓일 때 넣으면은 또 구수하니 맛있거든요. 대신 이제 이걸 건조를 좀 시켜갖고 사용해 주세요. 자, 꼬다리 띄었으니까 이제 썰어 보겠습니다. 표고버섯 썰는 것은 4등분 해주면 되거든요.
이걸요 그대로 믹싱볼에 담아서요 찹쌀가루 수북하게 한 스푼으로 코팅을 해줄 겁니다. 이렇게 코팅을 하게 되면은요 튀길 때 기름이 덜 스며듭니다. 그래서 더 쫀득쫀득하고 겉은 또 바삭바삭한 거죠. 예, 이렇게 코팅 됐으면요 잠시 두고요. 지금부터 찹쌀가루 반죽부터 하겠습니다. 200ml컵에 수북하게 한 컵입니다. 물 200ml 한 컵에다가 소금 3분의 1스푼 넣습니다. 이리 갖고 이제 소금을 녹여주세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다 붓지 말고 거의 반 이상 붓고 좀 남겨놓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반죽을 해주세요. 지금 현재 굉장히 되잖아요. 여기서 이제 이걸 다 붓지 말고 또 절반만 부어주세요. 이 반죽은 되직하게 해야 되거든요. 묽게 하면 안 되거든요. 이거는 이제 너무 되직한 것 같아요. 아까 남은 거 마저 다 부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되직하게 해야 됩니다. 이래야지 이제 마치 맞거든요. 반죽이 물러보면 흘러내리고 엄청 지저분하고 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정도 되직하게 해야 됩니다. 이 정도가 딱 알맞거든요. 이렇게 이제 반죽이 다 됐으면 묻혀서 튀겨 보겠습니다. 식용유를 적당하게 부어주세요. 예, 이 정도 부어졌으면요 가스불 켜줍니다. 1차 코팅한 표고버섯을 반죽에 묻혀갖고 이제 튀기만 튀기면 됩니다. 이렇게 되직하게 반죽된 것을 이렇게 표고버섯에 묻혀줍니다. 이렇게 됐으면 이제 바로 튀기면 됩니다. 하얀 꽃이 핀 것 같죠? 이 영상 보시는 분 침샘 폭발해 볼 겁니다. 이렇게 노릇하게 됐죠? 이러면 이제 다 튀겨진 겁니다. 이렇게 맛있게 튀겨졌으니까 접시에 올려서 세팅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소스만 이제 이렇게 끼얹으면은 표고버섯 튀김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색깔 너무 좋게 나왔죠? 이쪽 꽃은 사실 너무 이뻐갖고 제가 못 먹겠어요. 여기다 이제 끼얹어갖고 제가 직접 시식을 해봐야죠.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쫀득쫀득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장보러 갈 때 생표고버섯 사다가 이 레시피로 해보십시오. 요리하는 즐거움에 흠뻑 빠져들 겁니다.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.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.